짜증 대회 글짓기 그림. 안녕 여러분. 제가 제 영상에서 장릉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. 오늘 장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 건물이 매표소고요. 매표소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장릉이 펼쳐집니다. 전 어릴 때 여기에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소풍도 이쪽으로 오고 그랬었거든요. 저거 줄다리기 하는 건가? 이걸 어떻게 잡아? 많은 사람들이 다 잡아. 아니 이거를 줄달리기를 한다고? 밤나 우리 밤나무인가? 한번 가볼까요? 새해 클로버가 있네. 어? 도토리! 도토리 주시 이거네. 아 우와. 아 이 도토리 안 신기 나만 신기해? 우리 많이 봤어. 산에 가면 도토리 항상 있습니다.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토리를 다 압니다. 신기하다. 확실히 영월이 공기가 좋아. 공기가 달라. 왜 아무도 없지? 이렇게 좋은데? 조술방은 진짜 크다. 술방으로 가는거든요? 자시거든요? 자시에요 자. 자칭적거리 많이 만든다. 아 그래? 이게 자시야? 잣. 그럼 솥방울이 뭐야? 잠깐만 보여줄게. 아니 근데 자시 제대로 자시 썩어서 여기 안에 이거 까면은 자시 나오는데 이건 썩은 자시라서 안 된다. 그럼 이건 솥방울인가? 솥방울 얘가 솥방울. 영천이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물이래요. 안종대 행사 때 제를 지내는 곳. 제향을 지내는 건물로 지붕 위에서 봤을 때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보여 정자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단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돌아가신 분들도 같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추모를 하기 위해서. 아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분들도 같이 지내. 그럼 아직도 그때가 오면은 매년 오셔서 이렇게 하시나? 매년 지내지. 이쪽이에요? 여기 일이 올라가기 스무스하고 좋네요.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반상 올라왔어 이제. 여기 그래? 반? 여기 나 이게 끝인 아니었어? 줄 알았는데? 나도 우리 기억 안 나? 기억나지? 그 외국인들이랑? 연우가 카투샤 친구들이랑 카투샤 친구들 데려갖고 나는 둘러봐야 돼갖고 청년포 배 타고 들어가. 맞아 우리 저기 가서 사진 찍었잖아. 능 앞에서. 맞네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 추석 때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방 잡아주고 같이 놀았잖아. 근데 이모랑 나는 이제 벌써 다 왔네. 뭐 절반이야. 그래 엄마 그래 나랑 이모 깜짝 놀랐잖아. 이게 절반이라 그래서 아, 안에 다 왔어. 이야 단종왕에게 누나가 한 명이 있는데 그래 막눈치고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. 예전에는 너무너무 크게 보였었는데 슬프네. 그렇게 이 단종대 때 항상 비가 오는 게 그러니까요. 항상 비가 오잖아. 진짜 항상 비가 와 단종제 때마다. 얼마나 그래서 하늘도 노하고 슬프고 안 됐으면 항상 그렇게 비를 내리실 거야. 그 날짜를 바꿨대요. 바꿨는데도 비가 그때 비가 또 왔겠지. 참 대단한.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제 지내는 걸 보는 거야. 아 여기 위에 앉아서 여기에 다 이렇게 앉는 거야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험한 데도 쫙 앉아서 다 앉아서 여기서 그거
엄마도 거기 앉아 있었어? 다 앉아서 저기 아래 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아, 그 거야. 옛날이 아니라 엄마가 여기 엄마 앉아 어릴 있었다고? 때, 아, 어릴 때. 진짜? 나 진짜 너무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. 우리 나이 뭐 받아야 될 나이. 내려오는 계단입니다. 아 진짜. 오 어디가? 장님 세계인가요? 아 맞네 맞네. 내려 왕릉 가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쪽 길로 내려왔습니다.